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했던 바 그대로 저희 동네에 불닭볶음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방송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5개를 먹고 지금 군만두 구워놨거든요. 살짝 그냥 데피는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5개랑 군만두 한 접시랑 그 다음에 2개 더 큰 거 한 통 요렇게 먹을 후식까지 이렇게 먹을게요. 그래서 저 사실은 이거를 처음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아 참 쿨피스 짝퉁도 사놨어요. 쿨피스가 안 팔아서 파인스인가? 뭐 파인애플 맛 쿨피스 맛 나는 거 사놨어요. 그래서 쿨피스도 먹고 우유는 없어요. 요거랑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요거 따라라라 또 이 깜찍한 아이템이죠? 불닭볶음면 위에 피자치즈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먹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방송을 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거대로 먹을 게 아니라 저 또 세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오래 걸리는 세팅은 아니고요. 이거 치우고 이거 요 깔고 이거 깔고 제대로 세팅해서 먹으려고요. 접시에 올려야지 여러분들이 아까 설문을 했는데 접시에 올려야지 맛있어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철철님 네, 스티커 팬가입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철철님. 치즈 넣으면 반칙이면 아니 아 그 넣지 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고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올까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넣으면 또 반칙이라고 할 사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넣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 근데 일단 맛있게 먹으려는 게 목적인데 아까 전하고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하려니? 좋아 잠시만요. 자 얼립시다. 자 중복해서 하시면은 벙어리 혹은 강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기 하고요 우리 방폭파되지 않은 수준에서 우리 채팅해 보아요. 넣자 1번 넣지 말자 2번이에요 넣자 1번 넣지 말자 2번 폭풍 말고요 좀 슬금슬금 합시다. 됐죠? 1번이 많은데? 1번이 많네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어. 그만 지금도 또 하면 다 벙어리 드릴 거야. 죄송해요. 그만 이러다 방송 터지면은 여러분만 손해요. 저야 다시 열면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만해요. 네. 그만 지금부터 만약에 얼렸다가 지금 풀었는데 번호 쓰신 분들은 다 강퇴할 거예요. 강퇴. 그러니까 더 쓰지는 마세요. 그러면 요거를요 반만 넣을게요. 반만. 그럼 되죠? 반만 넣는 건 어때요? 반만. 반만 넣는 건 괜찮을까요? 오케이. 반만 넣을게요. 그러면 됐죠? 그래요. 또 막 여러분들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종 어떤 접점을 찾자고요. 결국에 싸울 거 아니야 또. 반칙이라는 게 멋쩌는 게 하고 반만 넣을게요. 자 미리 까볼까요? 혹시 또 모르니까 좀 낮춰 좀 까볼게요. 스티커 써주신 분들 또 팬가입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많네. 이거는 자 좀 까볼게요. 이거 쓰레기도 다 넣을 거예요. 모았다가 이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궁금해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무슨 맛이길래 이렇게 어떤 감론을박의 그 중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고 싶었는데 마침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거 엄청 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긴 계기가 있는 게 그 오진원님 방송 매니저분 중에 다솜님이라고 아세요? 다솜님? 다솜님이 저한테 도발을 하셔서 제가 좀 낚인 감이 있어요. 그거 다섯 개 먹으면 용자! 말하면서 했고 좀 약간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도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실은 범프리카님 방송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막장분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범프리카님 신경도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개인배예요. 제 방송 오셔가지고 범프리카님이나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범프리카님, 뭐 난닝구님. 솔직히 운동만 할 때는 다른 분들, 다른 운동 BJ들하고 막 비교 이간질하고 했는데 먹방 조금 하니까 이제 먹방 BJ분들하고 또 이간질을 해, 막장분들이. 그러지 마시길 또 빌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먹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성드립 심하게 하시거나 성드립 닉네임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포곤폭설 욕설 하시는 분들 경고 없이 곧바로 강퇴 혹은 블랙당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제 방송 뭐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빨리빨리 전환을 위해서 건더기 스프는 건더기 스프하고 호스레기는 다 한 대 모아놓을게요. 야, 이거 되게 작업이 번거로워요, 이거. 호스레기 버릴 수 없잖아요.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이거 솔직히 전쟁 나면 이것도 못 먹잖아, 이 호스레기도. 그래서 이거 다 모아야 돼요. 건더기 스프 아니라고? 아, 건더기 스프가 아니라 저기구나. 하나만 넣었으니까 봐줘요. 난 건더기 스프인 줄 알았지. 아,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하나 정도야. 빼줄까? 하나 정도야. 네, 하고 됐습니다. 저 호스레기도 다 모았어요. 물이 뜨거. 물이 끓어가고 있네요. 엉아, 저 내일 시험 봄? 내 시험 잘 보세요. 아침에 꼭 미역국 먹고 가셔야 돼요. 파이팅! 아, 요거랑 이제 군만두 구웠거든요. 약간 그냥 예열만 밑에서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그 군만두랑 이거 먹을 거야. 물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지. 또 이거 가지고 물 버리려고 밖에 나가면 이게 조작하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조작하지 않은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 다채랑 이거 다 미리 준비했어요. 니네들한테 또 제가 괜히 조작설 이런 거 있을까봐 전부 다 다이소꺼예요. 전부 다 다이소꺼. 아, 돼지코 마왕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다이소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다이소 없었으면 저 아마. 자, 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잘 끓고 있는데 조금 더만 으뜩 허벅지 물 떨어졌어요. 조금만 더 팔팔 끓으면 면 다 투척할게요. 와, 벌써 3,500명 보시네요. 3,500명 감사합니다. 먹방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맨날 6,7천명 막 이렇게 막 오시다가 요즘에는 좀 많이 안 오세요. 되게 그래요. 또 먹을 때 되면 또 더 많이 오시겠죠? 그죠? 네, 하여튼 다 그 팬가입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저 논현동 안 사는데? 저 왜 자꾸 논현동 산다 그럴까? 근데 솔직히 논현동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서 논현동 역삼동 산다면 살짝 뭐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도 저희 회사 근처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예. 오! 팔팔 끓어. 좋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섯. 아, 여기 위에도 부스러기. 여기도 부스러기. 됐어.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팬가입 모두 감사하고 환영해요. 별풍선 아껴 쓰시고요. 저 방송 솔직히 제가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먹기만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벤트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민망해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라이어티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팬가입 감사해요, 신라면님.
액상 스푼은 지금 넣는 거라고요? 아니, 아닌데? 아, 뛸 뻔했어. 이거 다 하고, 이거 짜파게티랑, 짜파게티하고 조리법 같던데요? 낚일 뻔했어. 안 낚여. 안 낚여. 네. 와, 이제, 4,000명 이제 조금 있으면 넘어가겠네요? 납작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이거 하여튼 꿀. 요거 대신에 이제 또 세팅해야 되겠어요. 자, 작업 준비해야 돼, 작업 준비. 또 이거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안 끓이면은 또 뿌지기 뭐, 몇 개 뺐니 많이 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수고를 하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나 이뻐? 나 이뻐? 안 이뻐? 아, 죄송해요. 빨리 안 끓어. 자, 덮었다가 끓으면 다시 할게요. 네, 깔깔이 사랑님.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껴 쓰시고요. 아, 스티커 감사해요. 매력 빼면 먼지님. 그래요? 매력 한번 빼봅시다. 감사합니다, 스티커. 아, 살짝 덜 익혀야 돼요? 알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스프 다 넣어야죠. 안 그러면 욕먹을걸요? 스프 다 안 넣으면 또 반칙이네 뭐 이럴 거 아니야. 어? 너네들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 극한까지 가야 되잖아. 응? 열정적인 사랑 외에는 하지 않잖아 너네는.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 마시고 나발이고 저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죠. 뭔 빨리 빼라고요? 아직까지 너무 꼬들꼬들한데? 아니야, 지금 너무 꼬들꼬들한데? 아니야, 아직 너무 꼬들꼬들해. 안 돼요. 이게 불면은 사실 양은 많아지겠죠. 먹기는 먹을 거야. 하지만 양적으로. 그런데 꼬들꼬들하면 맛이 없잖아. 적당히 꼬들꼬들해야죠. 꼬들꼬들을 해도. 안 그래? 아, 지금 빼야 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작업할게요. 아,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많냐? 이거 마치 사람 뇌 같은데, 뇌? 많다! 엄청 많다! 아, 되게 많은 양이었구나. 그랬구나. 어, 밑에 면 떨어졌어. 주워야지. 됐습니다. 면 떨어졌어. 주워야 돼. 주워야 돼요. 이런 거 버릴 수 없어요. 국물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제 내릴게요. 얘랑 수박 맞춰있다. 얘랑 얘는. 일단 어설프죠. 여기 안 뜨고. 자, 여기다가. 야, 무지하게 많네. 이제 스프랑 넣어볼게요. 오, 향 좋은데? 되게 좋은데? 따다다다. 장판 녹아? 어, 알았어요. 알았어. 장판 녹아? 알았어. 밖으로 뺄게요. 아. 소머즈란다. 아바타가 된 느낌인데? 소머즈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엉덩이는 보지 마요. 불결해. 자, 됐다. 자, 다시 제조합시다. 힘들어. 아, 맞죠? 맞죠? 저기, 생창에 몬스터 펌프님이 있잖아요. 몬스터 펌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기 몬스터 펌프님이 요거 다섯 개 보내주세요. 신문지에 꽁꽁 싸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자, 두 개 넣고, 세 개.
3개 4개 와 진짜 몇 개죠? 네 먹을만 하겠지 설마? 괜찮겠지? 그렇겠지? 국물 넣어야 돼요? 국물 아까 좀 넣었는데? 국물 아까 조금 넣었어요? 조금? 정말 조금? 하고 그다음에 요거 오 이게 제법 빛깔이 나오네요? 괜찮은데? 물 조금 넣어야 돼요? 볶아야 돼요? 아 볶아야 되는구나 그래 물 조금 더 넣고요 그럼 물 좀 더 넣고 볶을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볶기 전에 치즈 넣어야 돼요? 볶은 다음에 치즈 넣어야 돼요? 알았어 이거 넣고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볶은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 아 그만 써 그만 니네들 혼자 이야기하면 나는 100개의 글을 봐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물 조금 더 볶음면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 넣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물 좀 넣을게요. 자, 이거 볶아볼게요. 와, 엄마 힘들다! 됐어. 오, 매운 향이 막 올라와. 오, 매운 향이 막 올라오는데? 엄마. 쓰러질 뻔했다. 지금 이게 좀 하얗게 보이 그 뭐지 화면에선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빨려. 그죠? 잠깐만요. 화면에 되게 하얗게 보이는데 치즈 지금 아 치즈는 덜어서 넣을게요. 잠깐만요. 뜨거. 자, 이제 진정한 세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갈아였고요. 지금부터 진정한 세팅이 시작돼요. 아, 덥다. 치즈 투척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힘들어. 야, 다 부서지겠다, 지만사님. 자, 됐어. 힘들어. 영혼이 털털털 되고 있어. 그래. 여기까지. 아,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차라리 운동이 쉽다. 운동이 쉬워. 세팅. 운동이 제일 쉬웠어요. 요거 먹고 2개 다 아이스크림 큰 것도 한 통 먹어요. 몸에 양 오지게 많네.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오늘은 2부 시작할게요. 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지금 그게 코 망가져 진짜. 아, 힘들어. 아, 저 이거 너무 뿔까봐, 뿔어 맛 없어질까봐. 군만두 잘 구웠죠, 근데? 군만두 되게 잘 굽지 않았어요? 군만두. 자. 7,000, 오. 오, 엄청 많았는데? 약간 명도 좀 나서. 아, 더워. 자, 치즈 넣어야 돼요, 치즈. 이 정도만 넣자. 하나 더 넣자. 됐어. 왜? 힘들어. 인공호흡. 자, 됐죠? 만두. 만두. 이거 뭐 무슨 부추 만두던데? 만두 잘 구웠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바꾸자. 이렇게 아까 각도는 조금 네. 아까 각도는 좀 풍성해 보이지 않았어요. 각도를 좀 바꿔야 되겠어. 먹는 것보다 세팅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치즈도. 아, 아까 그거 할 때 저기 할 걸. 아까 할 때 치즈 넣을 걸. 여기서 치즈 하니까 힘들다. 아까 거기서 치즈를 넣었어야 되는데. 대충 먹죠, 뭐. 어?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1,000명 돌파요? 와, 최고 신기록인데? 역시 아프리카는 라면이야, 어? 역시 아프리카는 뭐 회, 뭐 초밥 다 필요 없어. 그냥 면만 돼. 면이면 돼. 나 많이 먹고 그냥 자극적인 거 먹으면 땡이야, 땡. 다 필요 없어. 치즈 녹는데요? 녹는데? 괜찮은데? 더 넣을까? 아니야. 또 반칙이라고 또 그러고. 이 정도만 넣고 먹지. 아, 맛있겠다, 근데. 치즈 녹았어. 치즈 더 넣을까? 여러분, 치즈 더 넣을까? 치즈 더 넣을까? 치즈 더? 오케이. 우와, 만 명 넘겠는데, 잘하면? 다 넣어. 모르겠다. 애초에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비비기도 힘들어, 양이 많으니까. 녹는데요? 녹는데? 괜찮은데? 먹자, 먹. 힘들다. 이제는 안 되겠다. 먹자. 자, 먹어봅시다. 와, 만 명 넘었어요, 만 명. 와, 제 방송이 만 명이 넘다뇨? 와, 역시 아프리카는 참 단순 오묘해요. 그죠?
힘들었다. 자, 녹화 한 번만 끊고 갈게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녹화 한 번만 끊고만. 아야, 씨, 무슨 뭐 녹화를 끊어. 그냥 가자. 그대로 갈게요. 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자를게요. 많이는 아니고 딱 한 번만 자를게요. 기도할게요. 아, 예, 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와, 만 명, 지금 11,000명. 아, 제가 오늘도 사실, 오늘 사실 의상도 막 깔맞춤을 했어요. 이거 빨간색, 검은색 보이죠? 좀 더 맵게 보이기 위해서 고대, 코디를 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불닭볶음면을 위한, 불닭볶음면에 의한 불닭볶음면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오, 김 올라오는 거 봐. 맛있는데?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아직은 애매해요. 아직은 애매한데? 딱 좋은데? 딱 꼬질꼬질 좋은데? 아직은 애매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애매한데? 근데 치즈를 이거 다 넣으니까 되게 고소해요. 만두도 먹자. 만두 되게 잘 구웠죠? 만두 잘 굽지 않았어요? 되게? 만두 먹을 만두 하지. 아, 괜찮은데 아직은? 솔직히 아직 괜찮은데? 진짜 매운 걸 잘 먹어요. 저번에 엽떡이나, 저번에 뭐죠? 맷떡 먹었어요, 맷떡. 맷떡 그게 제일 매웠었고, 엽떡은 크게 막 맵진 않았고. 아, 팬들 감사합니다. 스티커도 감사드려요. 치즈 넣었다고 안 매워져요? 다섯 개인데? 야, 니가 치즈 이거 넣어봐라. 다섯 개. 이거 다 먹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아이스크림 투게더. 근데 소리는 잘 들려요? 소리는 잘 들려요? 살짝 올라오는데? 살짝 올라오는데? 근데 맛있는데 이거? 평소 같으면 한 3개 정도 끓여 먹고 그만 하지.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랄까 그냥 어그로 끌려고 다섯 개 먹는 거지. 평소 같으면 한 3개 먹어도 되겠는데? 너무 과하게 저기 아니면 냅두세요. 얼마 안 돼요. 대신 매니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강퇴하셔도 돼요. 괜찮은데? 맵긴. 아니야, 좀 더 두고 봐야 돼. 근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땀은 주르륵 흘리고 있어. 말은 괜찮은데 하는데 땀은 주르륵 흘리고 있어.
아직도 만 명이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주제에 어떻게 만 명? 제가 참 별의별 걸 다 먹었죠. 초밥에, 회에, 감자탕에 좋은 거는 다 먹었는데 이 라면 다섯 봉지를 못 이겼네요. 아프리카의 그 시청자들은 단순한 것 같아요. 라면만한 게 없어. 이렇게 먹방 BJ가 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더 열심히 BJ니까요. 운동 방송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때까지 시청자분들 제일 많이 오셨던 게 그 귓방맹이 치킨 알아요? 귓방맹이 치킨 먹을 때. 아,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로 블랙하셔도 돼요. 매니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은 곧바로 블랙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우려했던 정도는 안 매워. 맵긴 매운데 우려했던 정도로 맵지는 않아요. 이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맵떡 먹을 땐 죽을라 그랬잖아요. 만두. 만두 되게 잘 굽지 않았어요? 만두 엉잘 굽지 않았어요? 엽떡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엽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제 눈에서 눈물 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드셨어요? 야, 니네들이 치즈 넣으라 그래 놓고는. 넣었다고 또 뭐라냐? 만두랑 싸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이게 맛있는데? 이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걸리던데 저는 제 취향에는 그런 것 같죠. 제가 왜 찾아가냐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내일 중먹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웃다가 사대 걸렸어요. 쿨피스 한 잔. 아니 제가 이런 뭐 살에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막 맵긴 한데 제가 걱정했던 수준은 안 매워요 진짜로. 근데 왜 양이 안 줄죠? 근데 왜 양이 안 줄까요? 왜 제자리 걸으니까 걸어도
아, 버밀떡 맷떡은 진짜 그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못 돼. 야, 조금씩, 야, 조금씩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매운가? 매운 건가? 화장실에서 만나요. 안녕. 아, 이게 항상 좀 뒤에 좀 오는구나. 난 처음부터 매울 줄 알았지. 조금 오네. 예끼 연석. 앙큼한 녀석. 본색을 숨기고 있었어. 근데 오늘은 왜 뭐 불닭볶음면으로 묶어가지고 때려달라는 사람이 없지? 이게? 다들 착해졌어. 아, 욕하지 마시고. 아, 배부른 게 아니라, 매워서. 근데 얘 진짜 안 줄어든다. 맛있어. 맛있는데 좀 맵다? 맵구나. 난 안 매운 줄 알았지. 아, 맵구나. 좋구나. 양이 문제가 이게 맵네요. 난 안 매울 줄 알아. 난 안 매울 줄 알았지 막. 잠깐만요. 제가 오죽하면 마이크 잭을 뽑고 트름을 했어요. 마이크 그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사고가 자주 나서. 마이크 잭을 뽑았어요. 잭을. 하나도 뭐 조작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죄송한데 제가 말수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안에서 또 어떤 또 다른 감정이 지금 막 샘솟아서 지금 다른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매떡보다는 확실히 안 매워요. 매떡은 그건 진짜 살인 도구고. 하하하하하, 맛있다. 아하, 안 맵다. 안 맵다.
그 얼리지 마세요. 방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버너도 아까 버너 쩌라락 썼을 때도 방포가 안 되는 거 보면 저 정도는 방포가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뻐? 나 매니저 욕하는 사람은요 곧바로 블랙 해버려. 매니저한테 뭐라는 사람은요 곧바로 블랙을 해버려. 아 그랬어요? 아 미안 알겠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블랙이 되는 거예요. 매니저분들한테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블랙이에요. 매니저분들은 귀한 시간 쪼개서 재방송 도와주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무일푼으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뭐라고요? 왜 말이 많아지냐고요? 뭐 이렇게 시간 끄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만두가 4천식 만두가 있었고 일반 만두가 있었어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4천식을 살라 그랬어요. 일반 만두를 샀는데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 한 것 같아요. 이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좀 맵네? 나 안 매울 줄 알았지. 내일 아침 화장실을 기대해 봐도 되겠는데? 쿨피스, 쿨피스. 아, 쿨피스가 아니라 이거 짝퉁, 파인스. 처음에 그 고기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 찾기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아, 베스킨 라빈스요? 지금 그 부럽지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벤츠님도 이거 해봐요. 나만 죽을 순 없다. 벤츠님, 먹방 BJ 벤츠님. 벤츠님, 벤츠님도 이거 해봐요. 나만 죽으면 안 돼. 같이 죽자! 어? 야, 같이 죽자! 어? 나 억울한데, 뭔가? 조금? 벤츠님 주소. 몬스터 펌프님 보내주신대. 밥 먹을 지금 한 개 남았어.
단무지 지금 한 개 나왔는데 아껴 먹고 있어. 포가리 빼고. 난 최후의 보루다. 제 마지막 녹화에 마지막 방송이 될 거라고. 저번에 벤츠님이 엽기 떡볶이 방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다시는 평생 이제 다시는 안 먹을 건데 열심히 먹을게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엽떡 안 먹는데. 자, 오늘은요, 제가 이 불닭볶음면 하나를 깼어요. 소식 먹방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배는 안 불러. 지금 배는 안 부른데요. 배는 안 불러요. 콧물이 아니 콧물이 너무 세어 나와서 저 코로 뭔가 여러분 이렇게 라면 먹을 때 갑자기 기침을 확 하면 여기서 이렇게 푹 나오는 여기까지만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리님. 이거 다 몬스터 펌프님 덕분이에요. 몬스터 펌프님! 잊지 않을게요! 몬스터 펌프님 감사합니다! 몬스터 펌프님! 제 은인이세요! 내일 부두 인형 만들어야지! 부두 인형 만들어서 몬스터 펌프 딱 찍어가지고 벽에 걸로 다 트여야지! 이거 몬스터 펌프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추천 정도가 아니라 몬스터 펌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호강을 누렸답니다. 아이 고마워라. 아이 고마워라 제기랄. 내일 죽먹방 할 거라 같다고요? 그 전에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근데 솔직히 매떡보다는 안 매워요. 괜찮아. 이 정도면 남자면 먹을 수 있지. 아 붕붕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만두까지. 마지막 파인애플. 치즈 맛이요? 전혀. 진짜 따라해보세요. 치즈 이만큼 넣어봐요. 치즈 맛 전혀 안 느껴져요. 치즈는 온데간데 없어요. 딱 두세 개까지가 좋다. 두 개. 맛만 따지면. 아이스크림 가져올게. 아이스크림. 아 매워.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아이씨. 어우, 중간에 죽다 살아났네. 근데 나중엔 오히려 적응 되는데? 괜찮았어. 문안 하나에, 뭐 이 정도. 별거 아니네요, 사실. 저에게는 아주 간단한 먹방이었어요. 이 정도 매운 것은 저의 어떤 위장이나 저의 혀끝에는 아무런 지장도 안 주었답니다. 아 그런가?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런가? 등에는 무난한 맛 그냥 몰랐어요. 자 후식 먹어야죠. 항상 후식이 저는 항상 후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녹화본 보시는 분들은 후식 먹방을 많이 못 볼 거예요. 제가 후식 먹방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녹화를 잘 안 하는데 이것도 한번 끊자.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나중에 녹화본 돌릴 때 빠져나갈 테니까. 하여튼 요거 녹화본 보시는 분들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네.